향 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에 따르지 않고 잘못 먹거나 또 많이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이 이런 약들을 모았다가 한꺼번에 먹거나 또 서로 몰래 그런 약을 사고 판다는 의혹이 있어서 저희가 취재해봤습니다. 먼저 이현영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 보시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3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지난달 출소한 A씨. 출소 이후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아니, 잠이 안 온다. 며칠 잠을 못 자고 있다. 교도소에서 잠이 안 온다며 졸피뎀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아 2년 반 동안 복용해오다 자신도 모르게 중독된 겁니다. 재소자들은 교도소 의무관이나 방문 의사의 진료를 거쳐 처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생떼나 심지어 협박까지 해가며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을 받아내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마약 사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재소자들한테 이야기 좋다, 제약이 좋다, 코치하고 보통 환자들이 아니라서 뭐 조금만 막 하면 뭐 협박 내지는 싸울 수도 없고 한두 번이지. 가족이나 지인이 외부에서 재소자용으로 처방받아 보내주는 일도 흔하다고 합니다. 내 이름을 내고 내 동생이라든지 내 지인이 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처방제만 요즘에 양 돌아오는 거예요. 지난 10월 한 달 동안 경북 북부 3교도소엔 외부 처방을 근거로 구매한 향정신성 의약품 255개가 반입됐습니다. 심각한 건 일부 재소자들이 이런 약품을 처방대로 복용하지 않고 모았다가 한꺼번에 먹는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막 몸이 막 붕뜨고 막 이상하거든요. 그냥 막 바깥에서 소주만을 마신 것 같고 막 나중에 이제 힘들 때 막 약을 먹는데 한꺼번에 막 이틀치 모아서 한꺼번에 털어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활을 하다 보면 애들이 무례하잖아요. 약 먹고 그냥 기분 좋게 가 있는 거예요. 물론 교도관이 감시하긴 합니다. 교도관들이 재소자에게 직접 약을 건네주고 복용하는 것도 확인하지만 눈속임을 막지 못하는 겁니다. 잇몸과 치아 사이 뭐 이런 데 있다가 숨겼다가 교도관이 특약천단만이 지나가면 다시 꺼내가지고 한꺼번에 모아놨다가 먹고 이러 하고. 담배나 간식 같은 물건이나 영치금으로 재소자들끼리 약품을 사고 파는 일이 빈번하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요구를 하는 거지 이제. 야, 구매물을 좀 지켜주라. 그렇게 해서 이제 교환이 되는 거지 이제. 실제로 지난해 경북 북부 3교도소에선 30대 재소자가 자신이 처방받아 갖고 있던 향정신성 의약품을 소시지와 빵 같은 간식거리를 받고 다른 재소자에게 넘겨 벌금 200만 원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안에서 이제 뭐 자기 혼자 막 남용하다 보면은 밖에 나와서도 약을 계속 먹게 되고 그럼 점점 양이 많아지면서 의존이 되니까 끊기도 힘들어지고. 출소자들과 교도관의 증언에 대해 법무부에 입장을 물었는데 수용자 개별 교육 등을 통해 의약품 오남용 방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을 뿐 구체적인 답변은 없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네, 이 내용 취재한 이현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리포트 보면 문제가 꽤 심각해 보이는데 교도소 안에서 이런 약품을 처방받는 양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네, 최근 3년간 21개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전국 교도소에서 처방한 건수를 보면요. 네. 처방되는 양과 받아가는 재소자의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네. 다만 1인당 6건이라는 양은 안팎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교정시설 안에서 향정신성 의약품과 관련한 문제가 불거지자 법무부가 작년에 향정신성 의약품 등 의약품 복용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뭐 안에서 받는 것도 문제지만 앞서 기사 보니까 교도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양이 꽤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가족이나 지인이 외부 처방전을 근거로 이 약품을 사서 내부로 보내주는 방식인데요. 이것을 교정시설에서 감정을 한 뒤에 재소자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 병원이 재소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했다고 장담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외부 병원과 교도소 간에 이 재소자에 대한 정보 그리고 반입 의약품에 대한 종류와 양에 대한 정보를 긴밀히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네. 밖에서 약을 찾아오니까 이걸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사가 계속 그 안에서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땐 약을 썼다가 감량할 땐 감량하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네, 재소자들이 교도관의 눈을 피해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모아놓는 걸 막을 수 있어야 하는데 네. 방 검사나 재소자 감시를 강화하는 게 물론 대안이겠지만 알약은 가루로 빻아주는 것 또한 하나의 유용한 방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이건 대책이 필요한 문제 같네요. 네, 이현영 기자였습니다.